뉴스브리핑 더 보기, 뉴블 더 시간입니다. 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청년 백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. 정확하게는 졸업생 4명 중 1명꼴인 12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. 이 청년 백수 중 절반 넘게는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졸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청년들이 졸업 후에 첫 직장을 가지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0개월 정도입니다. 다시 말해서 1년 정도는 백수 상태에서 별도로 취업 준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. 이 정도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. 취업 시장에서도 해를 여러 번 넘기는 재수, N수생은 흔한 걸로 나타났는데요. 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은 무려 59만 명을 넘겼을 정도입니다. 이렇게 어렵게 구한 일자리, 학교에서 공부한 전공과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절반에 달했습니다. 그런데 힘들게 첫 직장을 구했지만 정작 오래 일하진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첫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. 처음 구한 직장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냐?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만뒀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6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.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보수나 근로 여건 등에 불만족했다는 이유가 46%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.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등의 이유가 15%로 뒤를 이었습니다. 한 직장에서 머무르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좇아 이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신분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겁니다. 들이 사실 일자리의 질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. 전통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지만 대학 졸업자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또 임금 수준이 높고 복지 수준이 좋은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일자리 미스매칭, 좋은 일자리는 적고 그렇지만 그 흔히 말하는 저부가 같이 일자리는 많고 결국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ICT 산업 쪽에서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. 문제는 올 하반기 전반적인 채용분이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. 채용 규모가 확정된 3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보통 선호 일자리로 분류되는 국내 대기업 중 세 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. 이러다 보니 더 이상 취업문을 두드리지 않는 청년 백수도 4명에 1명꼴이라는 조사도 나왔습니다.